네, 투데이 마감 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흐름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는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권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동시호가 상황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권역의 움직임인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선물 쪽의 움직임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서 MSCI 리밸런싱이 딱 지나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지 아니면은 그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만의 수급적인 여건에 수급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점에서 계속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고요. 마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최재원 연구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가 좋았지만 우린 좀 좋지는 않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재차 이제 마감을 하였고 이제 그러한 여파는 이제 우리 증시의 장 초반에 좀 상승세로 작용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일부 기업들의 M&A 소식 등이 정해졌고 또한 그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중국 국무원이 이제 지적재 사건을 위반할 시에 그 처벌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전일 우리 증시에 좀 반영이 됐던 사실들이 미국 증시에는 이제 어제 반영이 되면서 그 양국 간의 그 미국 측 요구를 좀 중국이 들어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무역 협상이 좀 더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을 이끈 요인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러한 영향과 함께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글로벌 증시의 투자 의견이 좀 상향되면서 전일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온세미 컨덕터 등이 그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전기전자 업종에는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지적재산권 그 처벌 강화 소식은 전일 국내 증시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그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개장을 하고 전일 상승분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장 중반에 좀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한 11시경에 미국과 중국 이제 무역 협상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협상 관련 전화 통화를 나눴다는 소식이 이제 중국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자 이제 아시아 증시는 재차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좀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제 양측이 각자 핵심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전해지면서 무역 협상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공동 인식을 달성했고 그리고 이제 1단계 합의를 위해서 남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밝힌 점이 1단계 무역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좀 높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좀 재차 확대가 되었고 또 선물 역시도 이제 장 중반까지는 좀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이제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증시는 이제 상승폭을 거의 이제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나왔던 이슈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두 가지를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좀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이슈 중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인가요? 네, 뭐 사실 그 뭐 긍정적인 요인은 맞았는데요. 네네. 다만 그 기존의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고 재차 그냥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가 아직 좀 온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그 로드 아일랜드 주의 한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연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좀 이제 동결 수준에서 멈춰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기존의 유사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근 50년 내 최저치인 3.6%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의 임금이 오르고 그리고 일자리를 더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한 이제 긴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에 있는 미국 경기를 이제 유리잔에 비유를 하면서 아직 반 넘게 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반을 더 채울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정책을 활용해서 미국 경기를 더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고 이런 점은 글로벌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장 마감 무렵으로 갈수록 우리는 수급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선물 매매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MSCI 리밸런싱 오늘 일단은 좀 오늘까지 이런 영향은 좀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이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한데 요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일단 그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오늘 종가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에 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먼저 시장에서 좀 많이 컨센서스로 형성이 된 것은 이제 외국인 자금이 2조에서 2조 5천억 원 가량 이제 자금 유출이 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런 가운데 이제 MSCI 지수 변경 공지가 있었던 11월 7일 이후에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보면 그 정도 수준에 2조 4천억 5천억 수준에 지금 부합하는 매도세로 종합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낙관적인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그 때문에 좀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장 후반에 좀 더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 좀 매수 우위를 보이던 선물이 이제 매도세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증시는 좀 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뭐 중국 증시나 기타 해외 아시아 증시들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렇죠. 특별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 MSCI 그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는 이제 오늘 이후로 좀 마감이 될 이슈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는 좀 이제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예상한 금액이 대체적으로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 것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가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파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다시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마이너스의 움직임이었는데, 현재 SK하이닉스가 0.7%의 상승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MSCI 쪽의 비중 조절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쪽, IT 쪽이라고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이 아마 좀 많이 매물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0.1% 정도의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상승폭이 있었다가 동시효과에서는 마이너스까지 전환됐다가 상승폭도 동시효과 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도 하락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오늘 거래소의 움직임이, 코스피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현재 이 움직임이 출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출렁했다가 현재는 다시 제자리를 거의 왔습니다. 3.5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2119포인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4포인트 정도, 오히려 거의 거래소랑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변동폭은 좀 크지는 않았네요.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651.4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